마야 정글의 생존 첫 관문에 도착을 하셨어요. 예. 저희 바다 생존 끝나고 여러분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제기요. 옛날에 아메호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 같다. 마패. 이게 옛날 그 마야인의 얼굴인 거예요? 원시 부족. 오, 마야. 마치 인디안처럼 보이네. 인디언 같은. 네.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라 불리는 미국에는 뭐가 있죠? 인디언. 인디언. 네,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인디언. 그런 식으로 중미 남미에도 원래 있었던 살아계셨던 그 말 그친 거 원주민들이 있겠죠. 네. 네.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잉카. 잉카 문명. 하나가 뭐지? 형수. 뭐예요? 궁금해서. 응.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응. 뭐지? 힌트, 힌트. 자, 힌트. 네 글자. 그게 무슨 힌트예요? 문명. 뭐뭐뭐 문명이요? 문명은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첫 글자만. 아. 아문명. 아레나. 아레나. 아모레. 아레나? 아쿠아. 아라리. 아. 아. 아지. 어? 비슷해요. 아지트 문명. 아지트. 아지트 문명. 아지트 문명. 아지토. 아지텔. 아지텔. 아지 아지텍. 아지 아지텍. 가운데 자만 바꾸면 돼. 아지텍. 아텍지. 아파트. 빙고. 어? 아지텍. 어? 아지텍 문명? 아지텍? 아지텍. 뭐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들어봐요. 없는 거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듣고 아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평균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도 올 때 책 읽었으면서? 엄청 있더라고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 주려고. 중남미에는 크게 세 가지 문명이 있죠.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 아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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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벨리즈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걸쳐 있는 마야 문명. 페루, 볼리비아 쪽에 있는 잉카 문명. 네, 세 가지 문명이 있고요. 마야, 아즈텍, 잉카. 기원전 600년경 시작된 마야 문명, 그리고 13세기경 북부에서는 아즈텍 문명이, 남부에서는 잉카 문명이 싹텄습니다. 이 3대 문명은 각기 화려하게 꽃을 피워 잉카는 마추픽추를 남겼고 아즈텍은 태양의 신전을 창조했으며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던 마야는 기나긴 문명의 황금기를 이룩했습니다. 이 중남미의 3대 고대 문명은 아직도 각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후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마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스트 3. 첫 번째, 마야는 2012년 지구 종말을 예언했다?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해 수백 년 전 이미 1년 주기를 정확히 계산해낸 마야인. 20진법의 기초에 만들어진 마야 달력은 약 5128년마다 새롭게 순환하는 지구 대주기에 맞춰 2012년 12월 21일 끝나게 되는데 이를 마야 달력이 예언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마야 문명 학자들은 이를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마야 종말론은 고대 마야인의 놀라운 통찰력에 대한 현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스트 3. 두 번째, 마야인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이다? 실제로 마야인은 집권계층의 통치수단으로 인신공양을 이용하며 국가의 주요 행사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영화에서 묘사되는 무자비한 산인은 오히려 제국을 이룬 아즈텍의 모습과 가까우며 수천 년의 찬란한 도시 문명을 지켜온 마야인은 온순하고 문화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마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스트 3. 세 번째, 마야는 완전히 멸망했다? 16세기 중반 스페인 코르테스 군대가 아즈텍을 정복한 뒤 마야까지 멸망시켰다는 설이 있는데요. 사실은 유럽에서 유입된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이 몰살되고 때마침 찾아온 기근과 재해로 인해 번성했던 도시 국가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리즈, 멕시코, 과테말라 도처에 아직도 약 270만 명의 후손들이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자긍심을 느끼며 문명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재한 문명민족 마야, 병만족은 이제 곧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벨리즈 전체에 걸쳐서 마야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곳입니다. 두 번째.